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아주 맛있고 선물용으로도 좋은 딸기 모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는 딸기 3,000원짜리 한 상자 사가지고 딸기 크레이프를 만들었는데요. 오늘은 5,000원짜리입니다. 좀 더 굵죠. 이게 1kg짜리입니다. 딸기가 이렇게 굵고 크고 이제 쌉니다. 지금이 딸기가 가장 쌀 철입니다. 이제 5월 되면 이제 끝물이거든요. 자, 여기다가 그 농약이 아, 밑에는 자잘하네. 위에만 굵었다. 아이고, 속았다. 속았어. 아래 위에 딸기 사이즈가 이렇게 다릅니다. 아래쪽에는 전부 자잘한 딸기. 자잘한 딸기였고 이쪽에만 큰 것만 있었습니다. 자, 딸기 농약이를 걱정되는 분은 농약은 수용성입니다. 물에 비 오고 나면 농약이 씻겨 내려가고 또 물에 담가 놓으면 농약이 녹아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한 10분 정도 담가 놓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식약청에서 권장하는 거는 베이킹소다 뭐 이런 것보다도 염소소독입니다. 염소소독이라는 거는 바로 락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정집에서 그런 거 하라 그러면 아마 제가 오늘 요거 베이킹소다입니다. 식소다라고도 하고요. 마트에서 파는 그냥 이제 음식에 사용하는 소다입니다. 이거를 좀 넣어서 조금 이렇게 놔뒀다가요. 오븐에서 한 10분 정도 놔두겠습니다. 좀 헹궈주면 되는데요. 너무 오래 담궈 놓으면 딸기 물이 빠지니까 딸기는 문대 씻어도 안 되고요. 이렇게 문대 비벼 씻어도 안 되고요. 그냥 이렇게 살살 흔들어주면서 씻어주면 됩니다. 물기 빠지게 놔두면 되고요. 근데 아래쪽 위쪽 딸기 사이즈 정말 너무하네. 정말 너무하네. 차라리 몇천 원 더 받고 좀 큰 거 넣어주시지. 아, 진짜 너무하시네. 100% 잡쌀 가루 건식입니다. 이렇게 종이컵으로 약간 이렇게 수북하게 이렇게 뜨면 한 100g 정도 됩니다. 500g만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좀 고봉으로요 뜨면 100g. 물 250ml에요. 소금 반 스푼. 습식이면은 물 이만큼 넣지도 않고요. 소금 안 넣어도 되고. 물은 한 3분의 1 정도로 줄여도 되고요. 근데 건식일 경우에는 물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건식 살가루 습식과 하는 영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맵살 얘기고, 이 찹쌀은 바로 이렇게 잡쌀 모찌 찔 때는요, 물을 많이 넣어서 반죽하기 때문에 굳이 그 습식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이대로 해서 쪄도 충분합니다, 잡쌀은. 자, 설탕은 한 3스푼만 넣을게요. 잡쌀떡 반죽할 때 설탕을 이렇게 넣어놓으면요, 이게 잘 그 빨리 붙지가 않고 냉장고에 넣어도 또 금방 안 붙습니다. 부드러운 잡쌀떡이 되거든요. 자, 제가 물을 더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반죽이 될 때까지 넣을 겁니다. 물은 조금 조금씩 반죽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질척하면 안 되거든요. 자, 이제 된 것 같습니다. 물은요, 한 120ml 정도 더 넣었습니다. 총 물은 370ml 들어갔습니다. 반죽이 됐습니다. 가능하면 종이 호일을 쓰시는 게 좋기는 해요. 나중에 이렇게 이걸 쪄낸 다음에 들러붙어서 이렇게 안 씻어도 되고 바로 버리면 되거든요. 그렇지만 종이 호일이 없으시면 면보 물에 적셔서 꼭 짠 다음에 깔아서 하시면 됩니다. 잡쌀떡을 금성. 이 잡쌀가루 떡은 이렇게 바로 찌기 때문에 잡쌀떡은 이렇게 물렁하게 잘 쪄지거든요. 그래서 물을 많이 넣고 찌는 거는 굳이 습식 안 해도 됩니다. 바로 찌겠습니다. 불을 끄고 먹겠습니다. 켜놓은 상태에서 먹으면은 수증기가 올라와서 손이 베일 수 있습니다. 자, 넣고 김이 오른 다음에 30분 찌겠습니다.
강불이고요. 물은 30분을 쪄도 넉넉하게 안 줄 만큼 한 1.5L 정도 넣어놨습니다. 이제 떡이 쪄지는 동안에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도마에다가요, 비닐 한 개 씌워서 놔뒀고요. 면장갑 끼고, 자, 고무장갑 하나 끼고요. 마지막에 이거 비닐 하나 씌우겠습니다. 이 비닐 일회용 장갑이 떡 같은 것을 묻을 때 기름 많이 안 발라도 잘 안 들러붙고 제일 좋아요. 고무줄 하나씩 끼고, 그리고 요거는 참기름과 식용유를 섞었습니다. 이렇게 두 스푼씩 섞었고요. 너무 굵고 작고 크기가 너무 차이가 나서요. 굵은 거는 빼고 오히려 있죠. 이 작은 걸로 만들기.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해 놓고요. 그리고 이거는 옥수수 전분 가루입니다. 감자 전분 가루도 괜찮고요. 뭐 아무 전분 가루도 괜찮습니다. 떡에 마지막에 발라줄 거거든요. 그리고 앙금 1kg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딸기가 떡이랑 같이 이렇게 먹으면요, 새콤한 맛도 많이 나고 좀 생만큼 달지가 않기 때문에요, 앙금은 이대로 단 거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보통 제가 떡을 만들 경우에는 이 앙금을 좀 안 달게 하기 위해서 그 팥을 삶아서 섞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딸기가 안 달기 때문에 앙금은 달게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수저로 떠서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참기름 조금 바르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거는 떡이 쪄지는 동안에 준비를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남으면은 요거는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되고요. 이거는 그냥 먹으면 돼요. 김이 오르고 30분 푹 쪘습니다. 이제 불을 끄겠습니다. 이제 종이 호일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빨리 꺼내주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종이 호일이 점점 젖으면서 나중에 찢어지거든요. 종이 호일은 좀 빨리 떼서 주겠습니다. 기름 조금 발라가면서요, 좀 눌러주겠습니다. 장갑을 꼈으니까. 그리고는 여기에 조금 식어야지 저 딸기를 좀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식히겠습니다. 너무 뜨겁습니다, 지금. 근데 요거를 이제 전분까지 발라놓으면 완벽해지거든요. 다시 말랑하니까 잘 펴집니다. 그러면 한 개를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포장을 해서. 요거는 다 식은 다음에요. 이렇게 포장하시면 됩니다. 비닐봉지입니다. 비닐봉지에다 하나 식. 이렇게 만드는 게 어렵진 않습니다. 앙금 팥이랑 찹쌀만 있으면 되거든요. 찹쌀 16개 나왔습니다. 딸기에서 그 상큼한 맛이 들어가면서 좀 더 촉촉하고 더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쭉쭉 늘어납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다 좋아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딸기 멋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